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북부정류장 길 건너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저기가 북부정류장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요 길 건너편에 바로 위치한 수익 잘 나오는 매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우선 북부정류장 뒤쪽에 보면 서대구 KTX 역사가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서대구 KTX 역사를 시작해서 이 서부권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실 분들 오늘 매물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왜 장기적으로 보냐, 대구시에서 지금 동대구 쪽과 이 서대구 쪽을 균형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30년까지 총 사업비만 해도 약 13조를 투자를 해서 이쪽으로 많은 개발을 기대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뭐 개발 기준 따져보면 현재 이쪽 동네도 지금 주택이 많이 보이시는데 여기도 다푸시 원래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대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이 다 중단이 되었지만 앞쪽으로 보면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여드릴 텐데 앞쪽에는 지금 진행이 됐어요. 철거를 다 한 상태이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그 가지고 갈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건물은 수익이 그만큼 잘 나오는 메리트가 있는 바로 이 건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지 평수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건물 수익도 아주 좋아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8개, 미니 투룸 하나, 투룸 6개, 쓰리룸 한 가구와 주인 세대로 총 17가구에 대지 347제곱미터, 건물 606제곱미터, 대지 9평, 사사시 105.1평, 건물 183평입니다. 17년 11월 6일날 준공 맞는 건물이고요. 8m 도로 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7억 5천에 대출은 5억, 임대보증금 4억 9,200만원, 현재 인수가 7억 5,8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76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월순수익 368만원 고수익 나오는 매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8억 5,800에 인수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수익이 360만원, 약 370만원 가까이 나오는 아주 고수익 매물입니다. 이 금액은 건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건물 관리비 한 건물 수도세하고 하면 한 달에 넉넉하게 한 20만원 정도 잡으셔도 오늘 건물은 약 350만원 정도는 수익이 남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보시면 여기 또 비싼 아스콘을 깔아두셨고요. 주차장은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좌측으로 일곱, 여덟, 아홉 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건물 상태, 뭐 관리 상태는 두말할 거 없어요. 지금 약 준공난 지 5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어우, 뭐 신축 뺨칠 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뒤편은 외단열재를 사용을 하고 해서 드라이비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일 위쪽 주인세대, 주인세대의 앞쪽으로도 전망이 확 트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인세대가 있는 매물이고요. 주인세대 인테리어도 좀 밝은 색 톤으로 화이트 색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큼직하게 주인세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공실 없이 만실입니다. 위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부정류장 주변에는 각종 상업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비산공단,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이연중리공단까지 요 동네 임대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상업시설도 많아서 직장의 수요가 많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오면 뭐 지금 전문관리업체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은 원룸과 미니투룸 그리고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쪽으로 보이는 세대 4가구와 안쪽으로 3가구, 총 7가구가 2층에 들어가 있고요. 보통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많이 구조를 짜는데 이 건물은 2층하고 3층하고 달라요. 여기는 1, 2, 3룸으로 이렇게 열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2층, 4층에는 주인 세대하고 원룸과 투룸으로 이렇게 네 가구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땅이 100평이 넘는 땅이기 때문에 가구 수도 많고 방 사이즈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위쪽으로 한번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에서 바로 좌측에 보면 북부 시외 버스 터미널 바로 보이십니까?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요. 시외 버스 터미널은 뒤에 염색공단이 있는 쪽이죠. 염색공단도 지금 이전을 한다고, 이전 계획을 한다고 이제 말이 슬슬 나오고 있고요. 그 뒤편에는 서대구 KTX 역사. KTX 역사 주변에 보면 화폐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하화하고 그 위쪽으로는 공원과 그리고 레저, 관광, 스포츠 산업을 대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 앞쪽에 보면 평리 뉴타운입니다. 아파트가 엄청나죠. 저만큼 현재 이쪽 동네도 싹 다 정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시행사 측이랑 여기 이 토지랑 이 건물이랑 보상 금액도 협의 단계까지 왔었는데 대구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산이 되었고요. 지금 앞쪽에 보면 저기 펜스 쳐지고 아파트가 진행이 될 곳이 바로 보입니다. 저기가 1단지, 중간에 2단지, 여기가 3단지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짓기에는 참 딱 좋은 용도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뭐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 가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도 월세가 또 짱짱하게 나오니까 심심찮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의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건물들 수익 정말 보기 힘든데 오늘 건물은 월 수익도 잘 나오고요. 월 수익이 또 적게 나오는 수익이 아닙니다. 이자 관리비 빼고도 350만원 이상 나오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여기 태양광 시스템도 주인 세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